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체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 수익을 인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사건, 성남엽시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의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 재미있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을 지켜봤잖아. 이젠 내 생각을 말해볼게.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거라는 걸 어쩌면 검찰은 예상했을지도 몰라. 왜냐고? 나 같은 사람도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가결이냐 부결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부결되냐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번 개표 결과 부결된 건 검찰과 자유진영이 간절히 바라던 모양새로 체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 단지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결된 거거든.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결과야. 내 생각에 국힘당 내부에서 체포하지 말아주세요란 표가 안 나왔을까? 난 장담할 수 없다고 봐.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도 이번 결과를 보고 아뜨거했을 거야. 이처럼 이번 표결은 앞으로 닥쳐올 정치 경랑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야. 내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 단단한 물건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때는 말이지. 무식하게 힘만으로 내리친다고 원하는 대로 쪼개지지 않거든. 그런데 의외로 힘없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단단한 조직을 파고들 수 있어. 이처럼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내부균열이 생겨버렸어. 그 얘기는 이제 끝났단 얘기지. 그리고 이번에 살짝 간을 본 무효표와 기권표는 당연히 다음 표결에선 찬성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줄을 선 대기표들이야. 그리고 이런 표를 제외하고라도 이제 후속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 내부에 존재하는 기회주의자와 기생충들은 겁을 덜컥 집어먹고 음매 무서워하고선 찬성표를 쏟아낼걸. 그럼 당연히 이재명은 구속 절차를 밟을 거고 민주당은 자멸의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어찌 될까? 이제 쩝쩝이는 방탄복도 없이 그냥 날아드는 정의란 법치 아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땡큐 이재명. 당신의 무모하고 끝없는 욕심으로 북한이 해방 이후부터 자유대한민국 내부에서 키워왔던 간첩들과 좌편향된 자들이 몰락할 테니까. 이제 북한은 이런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여력도 능력도 없어.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어찌 될까? 그건 니들 상상에 맡길게. 땡큐 이재명. 용식이 오빠, 이게 바로 누르하치가 써먹었던 한놈만 패수 이기 전략인겨. 나리야, 원래 강한 놈을 깰 땐 대부분 이렇게 한단다.